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실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던 세계 경제는 악재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기 시작했죠. 일단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러시아는 당초 예상했던 만큼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의 영향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죠. 러시아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맞긴 하지만 서방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놀라곤 합니다. 전쟁 초기 서방세계는 실질 GDP의 10% 감소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GDP는 작년에 2.2%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죠. 2022년에 러시아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크림반도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경제 제재를 받고 경제 위기를 거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예방주사 맞은 상황이었죠. 또 에너지 자원 가격의 상승과 자원 채굴의 호조가 있었고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방세계 경제 지지로 인해서 에너지 자원의 신규 수출터를 차지했고요. 산업면에서는 외자 기업의 철수와 제조 정지로 인한 제조업의 타격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도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도 감소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0대 남성들이 거의 싹 쓸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개박살이 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를 생각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경제가 이렇게 개박살이 난 것은 아닙니다. 두 개 국가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국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원자재와 식량 때문입니다. 일단 이들의 주요 수출품인 식량, 광물, 에너지 자원인데 이게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죠. IMF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4.4%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4%로 낮췄죠. 침공 전과 비교해서 세계 GDP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성장률 둔화의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22년 세계는 전체 GDP에서 약 1조 달러, 1300조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네덜란드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수준이죠. IMF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스노우볼이 되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죠.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율을 2.5%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며 발생한 급속한 수요 회복과는 별도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 탈러시아 비용 발생, 임금 상승 등의 압력에 노출된 서방세계를 둔화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와 식량의 가격 변동이 심하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밀 수입 의존도가 85%에 달하고 식량이 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고수준이라는 점에서 세계 식량 가격의 급등이 이들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세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이외 지역의 원유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원유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죠. 2022년 12월 시점에서 러시아의 우랄 원유 가격은 배럴당 $50달러지만 유럽의 브렌트유 원유와 중동 두바이 원유는 모두 배럴당 약 $80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과 큰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세계 경제 환경이 계속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경제 손실보다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경제 손실이 더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신흥국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이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스리랑카가 디폴트를 선언했고요. 러시아도 서방세계가 디폴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벨리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튀니지, 에티오피아, 케냐 등의 디폴트 가능성이 10%가 넘기도 했죠.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나 1980년대 중남미 부채 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 게 도미노처럼 일어나 발생한 것이에요.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요. 그렇다보니 신흥국의 디폴트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 경제의 진영화와 블록화입니다. 이미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서방세계는 러시아에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전례가 없는 대규모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를 신속하게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치 경제적 블록화를 시켜버리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버렸거든요. 러시아는 살려고 중국과 인도 등 비서방 국가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세운 국가들은 또 그것을 견제하겠다고 서로 연계가 강화되고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보니 이게 강화되면 언젠가는 경제블록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손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기존에 무역을 하던 나라와 무역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 그렇다보니 한국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 개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IMF는 작년
기준에 2.6%에 이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낮춰버렸는데요. 다행히 코로나19가 한국도 거의 끝나가서 관광객 유입이나 외출 관련 소비 등의 회복은 기대할 만 하지만 공급망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와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때까지 잘해온 것처럼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아참 그리고 말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가 하도 난리가 난 상황인지라 극단적인 집단이 활기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집권을 하게 되면 꼭 결말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